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0 윈드브레이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는 330이군요. 그렇습니다. 템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. 고귀한 이피아 반지 0131호군요. 좋습니다. 12%에 실블링은 작이 없군요. 두 개도 한번 작을 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올마이티 링 이벤트 반지를 안끼고 올마이티 링을 꼈군요. 요새는 카오스 링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카오스 링 괜찮은 것 같은데. 다음으로는 마이스터 링. 이것도 작이 없군요. 성배 캐런 벨트 15%에 에디 덱 이퍼에 64. 근데 이거 좋다. 07이나 올랐네요. 스탯도 오른 것 같은데. 그죠? 무게 024%에 덱 9%. 저 사냥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메커네이터. 추업이 아쉽군요. 04에 덱3 오른 것 같네. 카운목에 추업이 없군요. 아니, 왜 자꾸. 그렇습니다. 가이시 달렸네요. 6에 35에 06 추업이고. 에디 공식 6에 36, 15% 4% 이것도 추업이 아쉽다. 그죠? 뭐야. 상위 5에 36 7, 8에 56 자기 미스 뜬거 같죠? 그렇고 013에 21% 하이 5에 40초 12%에 013 6에 36 뭔가 올리다가 얘만 망한 거 같네요. 뭔 느낌이? 15% 에픽 15%네요. 03에 덱이 올랐네요. 18%에 에디 2% 주은작 돼 있고 엠블럼은 데미지 공격력 6%씩 902요. 사냥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966 010까지 매지컬 작이네? 나머지 작은 어디 갔어요? 아닌가? 아닌 것 같군요. 제가 이상한가 봅니다. 이상한데? 이거 무슨 작입니까? 원래 6작인가? 작이 이상한데? 매지컬의 주은작이 석작이다. 착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? 섞은 거군요. 4장 남은 거죠, 그러면은. 그렇군요. 석작이군요. 그러기엔 주드탯이 너무 낮아가지고. 유니온도 열심히 하시는 중이군요. 유니온도 해야 될것 같고. 크뎀이 없네. 나머지는 찍으시는 중이고. 보공이 아예 안 찍혔구나. 방모가 낮아서. 링크가 여기 없나? 다른 캐릭터 있나요? 그렇네요.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사은품은 글쎄, 일단은 사냥 위주의 템스탱이로 좀 가다가,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고객님은 이제 기본적인 정형화가 다돼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일단은 보스를 생각 중이시라면은 방무와 보공의 여부가 좀 필요한데요. 보스가 생각 중이다. 그러면은 무기류의 보공 방무를 좀 움직여야 될. 보공은 그렇다 쳐도 방무가 낮아가지고요. 방무를 좀 움직여야 될것 같고.
다음 테스트팅으로는 이제 사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. 추업이야 뭐 그럭저럭 좀 쓸만하다고 싶지만은 에디의 문제성도 좀 있고요. 자기가 직접 레전드를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돼 있는 걸 사는 걸 추천하고요. 그렇다고 뭐 여기서 바꾼다고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에디의 위험성도 있고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일단 보스 생각 중이라면은 무기류 방무가 일단 중요하겠죠. 어떻게 방무를 올릴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유니온도 이제 좀 키워줄 만도 한 것 같고요. 이제 그 다음 테스팅으로는 기본적인 유니크 다 돼 있어가지고요. 다 사오는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레전 올리는 게 뭐 할만하다 싶으면 뭐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네요.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그리고 이제 도미네이터 뭐 이런 쪽에 이제 사오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. 반지도 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뭐 이벤트 반지도 있고 카오스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템셋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기류에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봐야 돼. 무기류가 일단 움직여야겠지. 어떻게 할지 기본적인 정의어가 다 있으니까 무기류가 일단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야 뭐 방어구 장신구들은 다 비슷하니까 생각보다 제일 좋은 건 이제 크데민 장갑부터 움직이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공포가 많기 때문에 사냥용으로는 잘 되어 있지요. 보스를 가게 될 때는 이제 방무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시피 하니까요. 네네. 어빌리티는 뭐 계속 돌리시는 것 같으니까.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아 됐나요?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니온하고 이쪽 좀 일단 좀 보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